네! 성실랭 가이드 성님 여러분 소화! 퓨! 성실 이영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브이로그는 친구랑 함께 남산 라이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린이들이 가기에는 너무 힘든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기록도 재보고 재밌게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일단 오늘의 아웃핏 헬멧도 썼고요. 다행히 점심에 택배가 와있더라고요. 제가 고구를 시켰는데 짠 예쁘죠? 하이라이트 빕숏을 입었고요. 이걸 안 입으면은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저지도 입어야 되는데 너무 쫄쫄이라 민망해서 오늘은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그럼 오늘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세요. 렛츠 기릿! 따랑따랑! 오늘을 위해서 장비까지 빌려왔습니다. 고프로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딩하는 걸 상상하게 여러분들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운동해드릴게요.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우와, 날씨 너무 좋아. 와,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딱 좋은 날씨예요. 갑시다. 오, 너무 좋다. 여러분, 한 지금 10km 정도 가야 되거든요. 남산 어필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아껴야 돼요. 여러분 힐링 되시고 계시죠?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딩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하체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눈 호강하면서 하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하게 샀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옆에는 육산 빌딩이 보이고요. 자, 보시면은 육산 빌딩. 정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다. 또 여기만의 패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본격적으로 패피가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수교가 보입니다. 다 왔어요, 거의. 그럼 한번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요? 어디쯤 왔는지? 시리야, 금목이한테 연락해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친구는 갑자기 타이어에 빵꾸가 나가지고 네, 공방에서 이제 고치고 있대요. 가봅시다. 저기 있네. 오! 푸쉣!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한량 이명준이랑 콜라보를 하려고 해가지고 한량 이명준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아! 성챕, 민영이와 한량 이명준 펑크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친구들끼리 모였는데요. 하체 운동과 그쵸. 힐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실랭 가이드 저 오랜만에 출연인데요. 아, 출연했었군요. 아, 네. 우리 그 총각스 찍었잖아요. 네, 저 네. 2회 차예요, 저는. 네,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강남이 아, 진짜. 에브세븐이라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역 선물인가? 야, 오늘 처음이죠? 이제 좀 선배님들 말 좀 잘 듣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커피 한 잔 싹 하고 그쵸. 한번 남산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이 한강 가운데에 있는 해상 별다방에 왔습니다. 아, 우리는 좀 라이딩 하는 사람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아, 뭐야? 아, 헬멧 진짜. 없는 건 좀 아니지. 이렇게 위험하게 타면 안 돼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왜 여기서 우리만 이렇게 전문가냐? 아, 잘생겼어요. 우리 친구 중에 제일 잘생긴 친구. 두 번째 잘생긴 친구. 여긴 뭐예요? 내가 이제 꾸며면은 근데 선배 지금 우리 중에서 제일 꾸몄어요. 맞아, 제일 꾸몄는데 해외 밴드도 하고. 우리 봐봐요. 그냥 우리 운동인이에요. 이 브이로그 감성을 이런 거 찍어줘야 됐다. 코스를 한번 알려줘봐.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자전거인이 있을 거야. 쫓아가면 돼. 그렇게 길지 않대. 막 선수들 보면 5분 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 10분이면 가지 않을까? 가봅시다.
손들어 쓸게요. 여기 끌고 가야 돼. 여기 사진 하나 찍고 가죠. 됐어. 잔인이들 벌써 힘들어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앞에 남산이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낙오가 됐어요. 네, 보이십니까 여기? 어디 있어? 힘내라. 집에 가자. 야 근목이 저기 있다. 야. 아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거야? 체력이 무슨 80대 할아버지야. 그거보다 클 수도 있어. 여기서 초입까지가 힘들어. 아직 힘들게 남은 거야? 일단 가자. 지금 아직 갈 길이 멀다. 총 소요된 시간은 55분이. 야 영준아, 금목이가 느린 이유를 알았어. 기아를 안 사용하고 있었어. 기아가 없는 줄 알았대. 여러분 남산 초입 도착했습니다. 국립극장. 아직도 오르막길이 남았나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갑시다. 이제 남산이에요. 여기 남산공원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부터 공포의 어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심히. 뭐 하세요, 금목씨? 아, 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근데. 아, 왜 자꾸 시작이래? 아니, 3분만 쉬었다 갈까? 나는 확실하거든. 나 자전거 타고 여기 못 봐. 너는 기록을 재. 아, 같이 올라가야지. 아, 같이 가지. 아, 그치, 그치. 아, 아니면 너네가 먼저 출발을 해. 아, 그래, 야, 그게 낫겠다. 어, 그치, 그치. 야, 한 3분 뒤에 갈게. 그거 아세요? 정상에 팬더가 있습니다. 와, 거기서 아, 같이 아, 사진을 찍고 내려오면 됩니다. 저는 3분 뒤에 출발할게요. 예. 야, 너무 빨리 오지 마. 너무 빨리 오지 마. 아이. 네, 그럼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 남산 라이딩 기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으쌰. 제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저기 친구 한 명 보입니다. 힘내 금모아. 아, 아, 영준이 있어. 아, 이 친구 많이 갔네. 저기 보인다. 지금까지 1km 라이딩 중입니다. 아, 아, 야, 죽었다, 씨. 죄송한데, 그, 지금, 왼쪽 동네에 집에 왔어요. 아, 네. 아, 좀만 끌고 가자. 더 이상 못 올라가겠거든요? 와, 나도 힘들다. 그게 정상이 어디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 이제 한 분이 왔다. 집중 여기서부터는 인내력이야. 먼저 간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저한테 힘을 주세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어, 다 온 것 같아. 숨만 턱인데. 야, 다 왔다. 아, 여러분, 남산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우. 이게, 다음에 노란 버스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기록을 멈출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세요. 버스 보이시겠어요? 아, 여기다. 끝. 10분. 여러분, 기록이 한 10분 5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처음 기록 찍은 나쁜 건 아니죠?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록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올려면 아직 멀었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 어때? 처음으로 남산 라이딩 한 소감? 일단 너무 좋았고요. 좋았어요? 두 번은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앞에 지금 팬더가 보입니다. 짜잔! 팬더! 사진 한번 찍고. 네. 오, 좋아요. 온 김에 우리 기념으로 우리 또 추억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난 그거! 이거? 옵스타그램. 어, 조스. 조스! 조스! 한옥으로 가자. 한옥! 렛츠고! 어, 이거, 어휴! 아. 추억도 남겼습니다. 자, 이거 나눠 가지세요. 난 이거 가질래요. 자. 아,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자. 아, 밥은 내가 살게. 오, 자, 가자. 소고기 먹자. 아, 그건 좀. 남산 돈까스를 먹는 게 국룰이긴 한데, 저희는 햄버거로 먹으러 왔습니다, 결국. 이태원에 왔으면 루프탑에서 먹어야죠. 올라갑시다. 이야.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네. 야호. 고생했습니다, 오늘. 남산 라이딩. 진짜 맛있다. 운동을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솔직히 지하철 타고 여기 왔으면은 이런 느낌 안 날 수도 있어. 안 나지. 이제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 저희는 다시 한강 공원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도 한번 송신은 가이드 제대로 한번 나와주세요. 송아. 네. 다음번에 약간 송신은 가이드 음식 먹는 걸로 나와도 될까요? 네. 아, 다음에는 팔당대교 초계곡 수모로 하죠. 아, 또 자전거 타야 돼요? 아, 자전거 타야죠. 아. 한번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딩 브이로그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신랭 가이드 송셰 한량 임명준의 임명준 임금목입니다. 네, 안녕, 안녕.